당겨가지고. 자, 갑니다. 자, 뭔가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쭉 지켜보시다가 제가 알려주세요. 도움이라고 제가 외치면 그때는 마음껏 스포가 아니라 이제 훈수를 두실 수 있죠. 스포는 안 되고. 저도 정리하고 들어가겠네. 예, 쉬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상은님, 업실버님. 잘 자요. 고맙습니다. 그래, 뭐 여기 목포 찍고 어디 찍고 막 피곤하실 텐데 얼른 쉬세요. 재밌게 편집은 안 하셨지만 재미있는 게임 방송. 여기부터 막다른 길이야. 레인은 어디 있는 거지? 혹시 설마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 수영이라면 딱 질색인데. 하지만 킹치만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걸. 좋아. 그래도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깊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안쪽만 빨리 확인해. 자, 이게 무슨 무릎 높이야? 오케이, 연필 두 개. 소다 음료. 다 내놔. 다내 거야. 다내 거야. 아, 뭐좀 먹자. 물 속에서 콜라를 마시면 어떤 기분일까? 물 속에서 커피를 마시면 어떤 기분일까? 별 느낌이 없네요. 어서 오세요, 한성우님. 막혔나? 여기 막힌 건가? 막힌 거네. 여기선 달리기 기능이 안 되네. 이건 뭐야? 어? 아, 나 전에도 여기 맞은 것 같은데? 무조건 아래. 심해로, 심해로. 조심, 조심, 조심. 캔디바. 밑으로 갈까? 아, 바보야. 연필 있냐, 연필? 헐, 죽겠다. 한방더 맞으면 죽어. 헐, 안 가, 저기 안 가.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이거? 뭘 먹기는 아깝고. 먹자니 아깝고. 저기도 못 가잖아. 다시, 다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갑시다. 아, 여기 위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하긴 해야지. 이사 이후 정리 후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사 잘하셨나요? 됐어. 가자. 근데 또 은근히 요새 제 게임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네. 신기하게. 하긴 게임 채널도 그래도 2,000명 넘었어요. 거의 폐가 수준의 채널인데. 2,2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독자 수가. 이 정도면 뭐. 재밌죠? 고맙습니다. 아이, 아까도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나도 놀랬어. 캔디바. 아, 캔디바를 먹기 위함이었다. 심쿵.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대바대 정모 파티 들으며 잔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내 공포 라디오는 안 듣고 대바대를 보면서 자 맨날. 아 진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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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캔디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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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왼쪽 저기 또 조심.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렇지. 완벽했지요. 굳이 근데 안 죽여도 됐을 것 같, 아껴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연필 오케이. 오케바지 오케바지. 여기 이런 애는 죽여야지. 아 진짜 이즈일린도? 받아라! 연필! 간증의 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대바대는 저의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도 낮에. 아니, 낮에는 오히려 들으면서 잘만 하지. 오히려 듣다가 그냥 이렇게 존 거지 뭐. 그 나른한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전속력으로! 아니야 아니야. 미친 짓이야. 아니야, 캔디바 먹어 이 자식아. 미친 짓이야. 물은 높이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야 잠깐만, 이거 다 막혔잖아. 누구 기준의 무릎인가 이것은. 프레디 했던 거요? 아 프레디 재밌지. 어 얘 얘는 죽일만 해.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케이.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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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어, 근데 없어 길이 더 이상. 길이 더 이상 없어요. 지금이니. 여긴가 보다 길. 아닌데? 왔던 데인데? 왔던 데잖아. 연필. 숨겨진 길이 있나? 어? 불면증이 사라졌다고요? 제 목소리에? 마음껏 들으십시오. 우리 석구님들을 위한 성대입니다. 제 성대는 석구님들의 공용입니다. 아 나가야겠다. 뭐 없어요. 뭐야 이거. 위에 있나? 여기도 막혔잖아. 왓썹은 괴담 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께서 만들 때 성대 빼고 다 가져갔어요. 어 뭐야, 돌아 나갈 수도 없어.
여기서 뭔가 해야 된다는 소린데. 성대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대를 주셔서. 내려가 볼까?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슬슬 찬스 쓸 때가 온것 같은데? 여기 봤잖아, 여기도. 상냥함이요? 그건 주신 게 아니지. 그건 내가 원래 그런,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귀여운 외모? 귀여운 외모도 심쿵. 많이 먹어서 귀여워 보이는 성대와 착시 드립을 현상. 주셔줘. 착시 현상입니다. 드립도 내가 그냥 드립 잘 쳐서 그런 거예요. 주신 건 아니에요. 0095 사는 사고 확실히 해야지. 주신 건 주신 거고 내가 만든 건 만든 거고. 아, 나다 봤는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를 끌고 와야 되나? 이런 거 끌고 올 수가 있나? 안 되잖아. 저 어떻게 지나가지? 변신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요거요? 예, 요거 시체예요. 오호. 애니바디 여기서 뭘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나는요, 다음 판 가고 싶은데. 여기 못 지나가야 되나? 어? 오! 우와! 됐어, 됐어. 아니야, 됐어, 됐어.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도움 취소. 지나왔어. 텀이 있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케이트? 거기 있는 거 맞아요? 너무 평화롭게 헤엄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저거? 기생충 아닙니까 저거는? 디스토마 이런 거 아닙니까 저거? 뭐지?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사무실이잖아.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 머리 뭐야, 머리. 내 머리 언제부터 붕대가 감겨져 있던 거지? 헐, 이 무이? 뭐야, 저장 안 돼? 저장 안 돼요? 물에서 물을 따른다? 물에서 물을 따르다니.
제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 빵 조각. 마녀의 종이. 대박인데 여기? 어? 왜? 어? 방금 난 어떤 부위를 물렸지? 나 아까 머리였는데? 왜 머리 없어? 나 머리 물렸잖아 방금. 코야? 아까 머리에서 피났잖아. 코가 맞아요? 왜 코야? 왜 컨데? 근데 내가 지금 도움 안 했잖아. 괜찮아. 지금부터는 길게 숨을 참을 수 없게 될 거야. 뭐 틀린 거 같은데? 숨을 참을 수 없게 될 거라는데? 치즈 대박. 아, 물리는 것을 못 쓴다고? 왜 물어? 지가 뭔데 물어? 아이코 뭐야 아이코. 4 4 뭐야 4. 이거 다 뒤져봐야겠네 이거. 어?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오 이런데서도 그냥 얻어져.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악마의 계약서 그 뭐야 무슨 계약서 있잖아요. 으!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나 지금 방금 똥꼬 방금 똥꼬 물렸는데. 예, 어린 여우님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뭐야 도움. 아 지금 도망가다 똥꼬 물렸어. 이번엔 뭐야 귀야 이번엔? 차례대로예요? 뭐야 그인데 무슨 순서야?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야 그렇다고 배경음악을 끄는 건 에반데? 내가 키면 되지. 뭘로 할까? 아유 좋다. 편리한 순서? 그 편리한 순서가 누구 기준이야? 안 돼. 그다음 뭐야? 그다음 편리한 순서가 뭐야? 못 써도 상관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그럼 여긴 뭔데? 입? 눈은 아예 깜깜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입이나 손이어야 될 것 같아. 눈은 안 보이는 건 안 돼. 손 가자 손. 여긴 바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먹어. 우왕 많이 찬다. 여기도 먹어. 또 먹어. 됐어. 지금 이니 이 여기를 다 찾아야 되나 본데. 아, 아이 진짜.
아이템은 잘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대.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템 못 먹는 거 아니야? 2, 4. 두 개 더 찾아야 되는데? 2, 4. 물 마셔봐, 너. 헐. 눈으로 할 걸. 부분 좀 바꿔주세요. 너무 평화롭네.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봐. 고정되어 있어. 열었어. 보이지 않아. 무서운데 얘. 보이지 않아. 근데 손은 왜 손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뭐 할 거 다 하는데? 서영 왜 안 돼? 으냐냐.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지? 마녀의 자식이래. 뭐야? 쿰척쿰척. 귀여워. 쿰척쿰척. 뭐든지 다 귀엽게 만들어주겠어. 이러면 좀 덜 징그러울 거예요. 얘네랑 싸워야 되나? 야, 서서 가는 애는 뭐야? 일로와! 싸우자! 싸우자! 이 벌레 같은 놈! 뭐야?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나? 벌레찡, 나 뒤로 기어간다. 너희들은 내 다 형제니? 뒤럽게 봤네. 우와, 점점 많아진다. 잠깐, 이 정도면? 애벌레의 모험! 가방 없어요. 못 열어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클럽 노래 틀으라고? 진짜 너무 바라는 거 많은 거 아니야? 클럽 노래 뭐가 있을까? 어디 보자. 기다려봐 그럼. 또 틀어달라면 틀어주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클럽 노래라. 클럽 노래가 어딨냐 근데. 씨. 디스코. 디스코 좋다. 디스코.
디스코 어딨어? 디스코. 어? 내가 추가한 거 어디 갔어? 내가 추가한 부금이 안 보여요. 저작권 없는 것만 틀고 있지. 당연히. 좋았어. Good day, YouTube. 우마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근데 혼자니? 나도 혼잔데 같이 치킨 먹으러 갈래?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고? 꺼지라고. 아, 오케이. 아니, 어디까지 가냐고. 지겨워 죽겠네. 와, 끝까지 다 왔는데 지친다. 지쳐. 여기 요 DJ 선곡 좀 바꿔줘요. 아, 이것도 좋다. 맨 위? 정욱이 형 왔어? 나 근데 형을 몰라. 반말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 중에 강정욱이 없어. 정정욱이 없어. 반말 한 번 더 하면 차단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거 진짜. 막혔어. 아, 이제 이제 버그네. 다 갔어. 애들이 여기 있다. 친구들아, 내가 다시 왔어. 애들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 아, 맞다. 도움! 도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애벌레 손님이 처음인가요? 빨리 도와줘. 어디로 가? Get on light.
Get on light. 1999. Get on light. 아, 위로 올라간다고? Get on light. 아까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나 위로 왔는데 아까도? 어, 뭐지? 아, 빛 있는 곳으로. 빛이 보여. 내게도 빛이 보여. 아, 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아, 어디가? 나 여기 있어. 찾았다. 와, 브라이언. 이거 이거 거.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출구가 가깝습니다. 혼자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갇혀 있었어. 말로 설명해 주긴 어려운데 악몽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 이게 정말 쉽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당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보시오. 잠깐.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헐, 우와. 이거는 파이널 판타지 6 아닙니까? 갇혀진 환수. 어, 그럼 그동안 왓썹 캠이었습니다. 뿅. 내 몸이 왜 저기에? 저긴 너라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묘지에 묻혔습니다. 잠깐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 묘지 안에 들어가선 네 관을 열어봤는데 관은 텅 비어있었어. 스카 스카 스카. ASMR 도모리도 안에 들어있지. 뭐야? 빌어 먹을 괴물. 역시 네 녀석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어. 나도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고마워, 브라이언. 네가 없었다면 우린 절대로 못 만났을 거야. 말장난은 거기까지 하고 당장 도모리를 풀어줘. 도모리는 네 소유물이 아니야. 사서 같이 굳는 건 바로 너다는 사실을 잊은 거야. 다시 한번 말했는데 나는 이 애와 수천만 년을 함께 있었어. 이 애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나뿐이야. 이 애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나뿐이야. 미친 것. 나는 그저 도머리의 목걸이 지나지 않아 쓸모없고 아찔한 녀석. 그 애와 나는 자매야. 알아? 도머리의 자매. 애 자매다니 아직도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당장 도머리라. 왜 내 몸 안에 있는지 말해. 글쎄 그때 이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기억이 안 나는걸. 이곳의 상황은 말이지 정말 많이도 변했거든. 우와우, 미친 뱀인데 완전 겁나 큰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는 거 인정하지? 살이나 두실두실 찌우는 건 말이야. 스카 먹어라. 재밌냐? 지금까지 잘 놀았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정도야. 과연 도모리가 깨어난 이후에도 너랑 같은 생각을 할까? 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은 하지 마.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게럴라이 게럴라이 단 한 발자국도 용납 못한다. 예! 호! 브라이언! 호! 브라이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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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를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 당장 가서 도머리를 깨우세요. 도머리! 도머리 얼른! 도머리! 으자! 으자! 도머리 일어나! 도머리! 기상하십시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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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뭐 없나? 뭘로 끼워야 돼 쟤를? 칼! 아! 잠깐만! 아니야 방울 추억은 방울 핫! 이런 부분 틀 때가 아니구나. 저기 더머리, 오늘은 여기서 같이 놀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이 수영장에 놀러 왔거든. 저 이누야사 아니야 저거?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솔직히 여기서 인형놀이 하는 것도 이젠 질린단 말이야. 에이 몰라. 이젠 아빠가 혼내도 어쩔 수 없다고. 이젠 나도 다 큰 어른이야. 오. 왜 나는 너를 만나서 부셔버릴 거야. 울지 마세요. 아가씨가 울면 제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 또다시 우리 둘만 남고 말았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위로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그 아이가 아가씨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죄를 영원히 아가씨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그냥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세요. 세치어로 그러니까. 아가씨 힘을 쓰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네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잠깐만. 하지만 그때 그럼 신트라 부부가 마녀 대신 불태운 사람은 마녀가 아닌 레이? 이제 그런 건 됐습니다, 브라이언.
중요한 건 우리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남아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리고 일은 도모리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 쉬시키 저거. 베스터넥! 그래서 신트라코프의 위대한 비밀은 알아낸 거야? 사실 슈퍼두꺼비의 진짜 정체는 말이지. 나였어, 휴고. 짜란! 예상도 못했지? 아마 충격받았을걸? 휴고,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물론이지. 건의할 게 있다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원래 한 회사의 CEO는 부하 직원의 생각과 건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일단 테이블에서 내려오시죠. 아, 이런 바보 같기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술은 다 깬 거지? 보니까 너는 취하면 남한테 꽤 상처받는 말을 하더라고. 아니요, 취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날 괴롭혀서 계속해서 괴롭혀온 건지 알고 싶어요. 당신은 제가 전진하려고만 하면 항상 제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가 들으면 뭐 몇 년 동안 그런 줄 알겠네. 이거 하루 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거? 제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잘 봐, 브라이언. 그냥 툭 터놓고 말할게. 나는 네가 여기 왔을 때부터 사냥꾼이란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내 승진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었고 말이야. 나는 그냥 쉬운 길을 가려고 했을 뿐이야. 내가 너한테 그랬지?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돌아다니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하지만 너는 어떻게 했어? 고집쟁이 마냥 계속해서 전진만 했잖아.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야, 네 앞길을. 하지만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당신은 마녀하고는 어떤 관계죠? 아, 제발. 내가 무슨 사설탐정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천천히 좀 가자고. 애초에 마녀 그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나는 그 여자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그 여자 대신 음식을 접시에 올려줬을 뿐이야. 물론 적어도 나에게 이득이 생길 동안만큼은. 하지만 왜 마녀가 당신은 죽이지 않은 거죠? 보면 항상 나는 네 주머니에 잔꾀를 숨겨놓고 있는 것 같더라. 코르보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 코르보가 나에게 내가 알아서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지. 마녀를 피하고 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말이야. 그 코르보라는 남자는 독으로 가득 찬 수영장에서 당신이 그를 죽였죠. 내 뚱뚱한 엉덩이 못 봤어? 나는 아무도 못 죽여, 브라이언. 죽이는 일은 마녀가 하는 거지. 그런 표정 짓지 마. 내가 이런 일 하루 이틀 한 줄 알아? 당신, 나는 여기 단 하루 있었지만 좋아, 단 하루 있었잖아.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짓밟아온 모든 사람들 상상조차 되지 않는군요. 직구군요. 당신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은 조금도 안 하죠. 오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시간을 냈던 사람들은 어떻고요? 물론 당신은 손톱만큼도 상을 안 하겠죠. 당장 여기서 꺼져, 개자식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랑 크게 다른 것 같아? 오늘 하루 종일 너는 오직 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뛰어다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 다리 사이에 꼬리나 끼고 들어온 주제에 나를 동정하려고 해? 밑바닥에서 찌꺼기나 주워먹는 G등급 시민 주제에 아무런 막힘없이 세상의 가장 큰 회사에 5층까지 올라왔다라. 당신이나 나나 하층 계급으로 태어난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녀의 먹이로 던져준 건 이 회사였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이야. 그래,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기에 불과해. 널 포함해서 말이지. 브라이언 페스터넥. 성을 가지고 있다니 참 운도 좋아. 그렇지? 내 진짜 성이 뭔지는 알아? 휴거 아닌가요? 휴거는 내 성이 아니야. 아니, 애초에 난 제대로 된 이름도 없어. 알등급 시민으로 태어나게 되면 사회는 그저 나에게 몇 자리 숫자나 매겨줄 뿐이지.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부모가 있다는 뜻이야. 자신을 길러줄 수 있는 가족. 그건 특권이야. 알등급이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그건 몰랐어요. 내가 그런 걸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줄 알아? 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하고 커피 한잔 마실 시간이 생긴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더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서서 똑바로 들어, 베스터넥. 나보다 더 정당하게 남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회사에서 이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 말고는 없어. 아무도, 브라이언. 당신은 겁쟁이에요, 슈고. 그래? 그럼 넌 뭔데? 적어도 당신처럼 겁쟁이는 아니죠. 전 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무언가가 절 두렵게 만들더라도, 제가 일을 못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신처럼 가면 뒤에 숨지 않아요. 아까 가면 쓰고 다녔는데? 저는 제 동료를 신뢰해요. 하루 만에? 동료는 제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아, 그래 그래, 우정의 힘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 브라이언, 그래서 그 대단하신 우정의 힘으로 어떤 걸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나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어. 하지만 넌? 저는 마녀를 처리할 수 있었죠. 뭐? 그거 참 축하할 만한 일이로군.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서 너는 즉시 2만 크레딧의 보너스를 받게 될 거야. 잠깐만, 일단 제 친구를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군요. 안녕 휴고, 만나 뵙고 싶었어요. 신트라 가문의 마지막 후손, 레이 신트라. 신트라 코프의 법에 따르면 레이 신트라는 이 회사의 대표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브라이언? 네가 어떤 술수를 쓴다 해도 너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해. 레이 신트라가 실종된 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근데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소녀가 레이 신트라라고? 개소리. 이 애가 신트라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어이 꼬마, 거기 함부로 앉는 거 아니야? 뭐? 이놈시끼. 내가 바로 레이 신트라이다. 무릎들을 꿇라. 안녕하살법. 레이 신트라. 이거 보여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날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신트라 커프의 대표는 저예요, 뚜까비 씨. 이건 속임수야. 마법으로 장기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휴고, 미안하지만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잠깐, 우리 그럼 거래 하나 하는 건 어때? 거래요?
지금 어떤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거래는 없어요. 당신은 해고야. 해고야. 해고. 마녀야. 저건 마녀는 죽음 마땅해. 아! 메리칸 펀치. 나는 마녀가 아니야 이 바보야. 하지만 그 애는 더 아닌 것 같은데. 아, 다 끝났어. 해고장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이 지옥을 벗어나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엄마랑 아빠가 내 말을 믿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오, 이 친구들. 안녕 도시, 몸은 어때요? 이봐 친구, 내 작업실에 있는 그거 제발 부수지 않았다고 말해줘. 방금 거기에 들렸다 오는 길인데 내 보석이 사라졌지 뭐야. 로봇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라면 이미 다 완성했는걸요? 뭐? 지금 아마 10층에 있을 거예요. 허도도도도도독. 소사 소사 맙소사. 소사, 기분은 좀 어때요? 눈이 시큰거려요. 기분이 좀 이상한데 그때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린 마녀의 공격을 받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모두 죽은 건가요? 그럼 나는 지금 귀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까스로 마녀의 저주를 풀 수 있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페스터넥. 역시 당신은 제 예상대로 최고의 슈퍼 전문 사냥꾼이었군요. 겉은 그렇게 형편없어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동료는 어떻게 됐죠? 휴고요? 그 사람이라면 안심해요. 이제 휴고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당했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고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고문이 바로 해고였는데 휴고는 지금쯤 정신이 반쯤 나갔을걸요? 뭐 그렇죠. 안녕 제품원. 됐고 톤이라고 불러주겠어? 어? 그러죠 뭐. 브라이언,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오늘 좀 못되게 군 건 말이야. 네? 오늘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 망망대해 홀로 버려진 돛단배아도 같은 기분. 아무런 주변에 보살핌 없이 바보 같은 명령에도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기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어. 나는 등급과 가족이 나에게 자리를 차려줄 거라 생각했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 얻어야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브라이언. 저요? 그래, 변두리에서 올라와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넌 절대로 그 특유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지. 너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특히 그 끔찍했던 파티에서 나는 거듭 너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친절하게 굴었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최대한 도우려 했지. 넌 나에게 네 자신의 얼마나 그 훌륭한지를 보여주었고 그 모습이 나를 바꿨어. 아, 언제까지 하냐 이거. 세상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토니. 잠깐만, 방금 그 표정 설마 또 나한테 고함지를 생각은 아니죠? 하하하, 내가 소리를 왜 질러? 귀가 잘 안 들리기라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네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아니면 내가 너한테 고함지르길 바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토니, 말해줘서 고마워요. 싱그럽네. 감동도 없고. 어머, 여기까지 파티의 제왕이 내려오셨을 줄이야. 파스님, 우리 자기 오늘 엄청 마신 거 알아요? 술은 좀 깼죠? 원한다면 내 집에서 파티를 계속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말론 이런 여우 같은 윤. 이게 다 너처럼 눈치 없는 윤하고 어울려서 그렇지 뭐. 러스터브. 그럼 이야기 계속 나누세요. 아, 안 되잖아. 작동하지 않아. 끝인가? 그러게, 케이트는 어디 간 거야? 내가 뭐 놓쳤나? 케이트 어디 갔어? 케이트. 아까 물 속에 있었어? 아. 그럼 케이트까지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엔딩이 달라져? 설마 아까 그 케이트 그 뭐야 애벌레 잔뜩 있었을 때 거기에 있어요? 물 속에 있었다고? 물 속에서 나 못 봤는데? 물 속에서 애벌레로 있었어요? 아, 번호 찾는 거기요? 어, 뭐야 이거? 야야, 이 화장실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똥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잠깐만, 원인이 뭔지 알 것 같아. 저기, 저거 봐봐. 뭐야, 휴거 아니야? 이마, 거기 쓰레기. 휴거인데? 그래, 너. 몸만 씻고 다니면 뭐하냐? 옷을 안 갈아입는데 이 멍청한 쓰레기 녀석. 뭐야, 여기 남녀 공용이야? 헐, 뭐야? 미스터 휴고. 뭐야, 그럼 이거 해피엔딩이 아닌 거야? 진엔딩이 아닌 거야, 이거? 그렇지. 그냥 청소부였는데. 아, 그러니까 맞아. 이름도 없었다고 했지. 근데 미스터 휴고라는 저 신분증을 저 사원 카드를 주서 가지고 자기가 휴고가 된 거구나. 케이트 엔딩 갑니까? 원합니까? 여러분! 원해요! 뭐라고? 소리 질러! 소리 질러야.